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과 방문기에 대해서 아주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뭐 작은 걸로 인해서 치과를 방문하실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뭐 단골 치과가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께서 워낙에 그 양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홍보해서 많이 보내드리다 보니 제가 갈 때 이제 더 많이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어쨌든 예약을 하고 가면 한 1시간을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스케일링을 받은 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 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방문을 그냥 뭐 가볍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뭐 내 단골 치과를 배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아무데나 가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뭐 엑스레이를 찍어라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 불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냥 스케일링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님이 오셔서 손가락에 뭔가를 끼고 제 입 안을 다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스케일링 하기 전에 이제 모니터로 제 치아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뭐 다른 데는 다 문제될 게 없고 워낙에 깨끗한데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좌측에 이렇게 어금니 맨 끝에 어금니 바로 앞쪽 치아가 충치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치 치료는 오신 길에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 일단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래요. 그래서 결국 뭐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누워있는데 일단 스케일링을 시도를 했어요. 스케일링 하는데 워낙에 뭐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느낌이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충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인레이로 하면 뭐 28만원, 레진이 12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보통 분들 같으면은 생각해보고 오겠다라고 할 텐데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된 거죠. 저는 몸에 요만한 것도 좀 불필요한 건 못 갖고 있어요. 성격이 워낙에 좀 완벽주의자라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스케일링을 먼저 이제 스케일링을 끝나고 나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잇몸 치료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잇몸 치료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를 했어요. 충치 치료를 하고 기분 좋게 왔죠. 왔는데 이제 한 며칠 동안 너무나 불편해서 그쪽으로 음식도 못 먹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것도 그쪽으로 먹지 말고 불편해도 좀 참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는 알겠다고 하고 이제 어차피 또 그 다음 주에 한 주 지나서 잇몸 치료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치과를 방문했고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정이 불편하면 그 레진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다른 그 재질이 있대요. 그런 걸로 또 했을 때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한 주를 더 참아보고 토탈 2주를 참고 나서 불편감이 정말 여전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른 재질 재료로다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났으니 2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이제 아래쪽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그 불편함이 뭐 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사실은 억울한 게 지금 멀쩡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충치가 있다고 해서 갔지만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죠. 왜냐면 내가 아파서 하는 거면 인정이 되는데 불편함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했어요. 그리고 2주 동안을 음식을 먹는데 정말 뜨거운 걸 먹으면 번갈아만 먹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복 중에 하나구나. 치아는 별로 치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고통받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2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잇몸 치료를 하러 갔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중간에 약 처방을 해주면서 약을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제 하는데 약하게 그 마취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센 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게 마취를 했더니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잇몸 치료할 때 그때 17,000 얼마였었고, 이번에는 27,000 얼마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카운터에서 간호사님한테, 아, 이거는 보험이 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나는 레진으로 한 거였는데, 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고, 그리고 왜 근데 보험이 적용이 되는 만 원짜리? 약간 기분이 좀 언짢은 거죠. 그때도 돌아왔는데, 계속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를 다 뒤져봤어요. 유튜브를 뒤져보니 뭐 정말 여러 가지 그 치과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게 영상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공감 가는 몇 개가 있었어요. 레진은 10년, 그리고 다른 재질로 한 경우에는 뭐한 2, 3년이라고 하는데, 아, 그 영상을 딱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바로 우리 동네니까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제가 원장님께 좀 여쭤봤죠. 근데 그 원장님은 항상 저한테 몇 차례 벌써 수시로 신경치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신경치료라는 거는 진짜 극한 상황에서 진짜 막다른 길까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거의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밀어 넣어서 물에 빠뜨리는, 침수를 시키는 게 신경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경치료는 이제 그 입안에 정말 잇몸 속 안에 그 염증이 심하거나 고름이 완전히 많이 꽉 끼거나, 진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하셨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요인인 경우 말고는 신경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단골 그 치과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신경치료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거기서 영상에 올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신경치료는 정말 진짜 극한 상황일 때, 더 이상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다 할때 하는 거래요. 마지막 종착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원장님한테. 근데 환자가 다행히 없었어요. 도대체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신경치료는 과학적인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제가 왜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죠? 전 사실은 아주 미세한 느낌, 고통도 없이 저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다가 충치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충치도 충치라고 봐도 충치가 아닌 경우가 많대요. 색소 자체가, 치아 색소가 변색이 된 거지, 그것이 충치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충치라고 했으니 저는 진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보험대는 추가 만 원짜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2차적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져 묻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그 재질이 제가 뭐냐고 이날 물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GI래요, GI. 레진이 아니라. 그래서 GI가 도대체 뭔가라고 뒤져봤더니, 아, 보험 적용되는 만 원짜리. 근데 저는 레진 비용을 12만 원을 지불하고 치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불편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다른 재질로 나에게 맞는 재질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걸 해주겠다고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제가 보험되는 재질로, 거기다가 그거는 2, 3년밖에 가지 않는데 레진은 10년 이상이 간다는 거죠. 레진으로 진료했던 치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금니 쪽에 아주 어릴 때그 보험이 되는 은색깔 있잖아요. 아말감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그 옛날에 20년 전에 레진으로, 아, 해보면요, 제 치아가 깨끗하잖아요. 안쪽에 몇개 레진을 했고, 지금껏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를 뭐 설마 하니, 아, 몇 분이나 된다고 그거를 뭐 눈탱이를 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 시초가 그렇게 돼서, 거기를 이제 신경치료 얘기를 할 때에는 아마 신경치료까지 가는 상황에 대해서 크라운을 하고 보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환자는 고통이며 돈은 돈대로 쓰겠죠. 내 멀쩡해도 치아는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감을 가져야 되죠? 의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큰데, 근데 진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도 저희 고객님들로 많이 오시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를 보지 않고 손님으로 보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아무런, 우리는 환자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그런 진료를 해주셔야지. 저는 지금도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게 언제 제 단골 거기 치과에 예약하고 갈 거지만 아 부디 내 치아가 정말 살아 있어서 가볍게 정말 레진으로만 해서 시술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될지 너무나 불행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 뜨거운 거찬거 음식을 이쪽으로 아예 먹지도 못하고 그 전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지금껏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충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해서 진료하지 마시고요.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유튜브 다 뒤져 보시고요. 그리고 치과 우리가 늘 알잖아요. 한두 군데 모든 병원을 다녀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치과는 진짜 여러 군데 다니는 게 그렇게 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뭐 다른 질병으로 의해서 가는 거는 뭐 초음파를 찍고 뭐 조직 검사라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일거리인데 치과는 그렇진 않으니까 아, 이곳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다른 곳에도 한번 꼭 한번 가보시라고 아,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잠깐 짬이 나서 한번 영상을 급하게 좀 찍어봤는데요. 아, 영상이 정말 짧으면 좋은데, 3, 4분 내에는 정말 어렵네요. 아, 꼭 감안하시고, 아, 보시게 되는 분들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그런 굿뉴스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부디. 오늘도, 날씨는 흐리지만, 기분도 우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오늘이 벌써 또 6월하고도 첫날이에요. 6월 1일이에요 벌써. 벌써 올해도 이제 반년이 다 갔고요.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반년밖에 안 남은 이 시간들 활기차게 보내야죠. 기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